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952년생이시네요. 70세시고, 예. 자, 이 박병석 의장의 얼굴 관상을 보시면, 자, 이분 얼굴 한번 보세요. 동그랗죠? 수형에 해당이 됩니다. 수형. 물의 형태를 닮았어요. 자, 그런데 이분은 눈동자가 참 단촉해요. 가로 길이 굉장히 짧죠? 코도 짧고 입도 작고요. 살빛만 둥그스름하죠. 자,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과연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추진을 할 수 있었느냐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어디에 그러냐. 첫 번째, 이분의 눈동자가 굉장히 단촉하죠. 어떻게 보면 살짝 각이 이 각을 진 눈동자이기도 합니다. 왼쪽 눈은. 네. 어떻게 보면 이분이 귀에 포착은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. 느낌도 빠르시고. 그러나 이분은 웬만하면 부딪히고 싸우는 쪽은 능수능란하지는 못한 얼굴이다.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원래 수형 자체가 물은 바위를 만나면 비킵니다. 뭐가 난 것도 돌아서 가요. 얼굴 자체가 수형이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싸움을 해서 내가 이기고 제압하는 쪽은 잘 안 맞아요. 기도 수주가 상당히 넉넉하죠? 동글동글 하세요.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된다라고 하면 빠져나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총대 짊어지고 책임 맡고 내가 앞장서서 일을 하겠다? 그런 부분은 약하지 않을까 싶어요. 뭐 얼굴에 특별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역할을 제대로 해내시기에는 다소 파워가 많이 부족하시다.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일단은 국회의장이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. 정세균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고문으로 계시지만 그분이 만약에 국회의장을 만약에 하셨다라고 하면 그 위험도 있고 기세가 좀 약해서 그렇지 상당히 제가 이제 좋게 봤었는데 이분은 국회의장으로서는 많이 부족하시다. 얼마나 더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참고하셔서. 수영은요 싸우지 않습니다. 잘. 예. 그리고 이렇게 딱 보면 마음씨가 좋게 보여요. 둥글둥글한 얼굴은. 예. 그리고 눈도 작고 입도 작고 체구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작으시더라고요. 그러면 수형에는 잘 맞는 얼굴 유형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예,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은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하시다. 예. 그렇게 여러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